안녕하세요. 금기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행사는 이 네이버에서 이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 아마 조만간 조금 있다가 아마 패널 토론 사회로 나오셔서 아마 여러분들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올해부터 각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저희랑 같이 학생들한테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키고 있는 OEC 또 장영아 대표님도 아마 이 연설 패널 토론 사회로 나와서 아마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젊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 정신이 저는 이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 4차 산업위원회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위원회도 만들어서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일자리나 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어서 이 기업가 정신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다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앞으로 하루 종일 아마 이런 게 열리는데 특히 연사로 나오시는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